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답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앞서 올해 5월 3일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으며 나머지 종목은 효과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는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